네, 업종 분석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국내 자동차 정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1월 자동차 내수라든지 수출 상당히 수치가 괜찮고요.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외국에서는 전기차가 잘 나간다. 이러한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현재 5월까지 현대기아차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생산차질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기저가 낮은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양사 모두 신차 출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는 신차 판매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오닉 6나 그리고 니로 이제는 친환경차 모델 같은 신차들이 나오면서 이런 하이브리드, EV 같은 판매 모델들도 빠르게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 하이브리드와 이 전기차 앞으로도 좀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 이제 문제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무섭게 이제 국내 시장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한간에서는 올해 중국이 이제 글로벌 자동차 수출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따라서 또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떤 영향 좀 미칠 거라고 바라보세요?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어떤 그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판매 가격이 굉장히 낮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올해는 좀 정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휴 생산 능력을 해외 수출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공략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유럽 시장에서 중국 EV 비중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서도 중국산 저가 전기차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대기아차는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쟁 심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가게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떤 브랜드 가치 그리고 상품성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프리미엄 위지를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돌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있어서도 또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틀 전이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었죠. 새롭게 좀 주목할 만한 이슈 있었던가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리고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포인트는 일단 판매 목표치를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현대차가 2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존 대비해서 목표치를 상향했고, 그리고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도 과거 대비해서 전동화 쪽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은 거의 50% 가까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포인트들을 좀 말씀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전기차 신공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존 내연기관 전기차 캐파를 전환하는 데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점, 전기차 신공장이 들어가 아무래도 좀 혁신적인 제조 공법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이젠 배터리 밸류체인 쪽으로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젠 붐이 부는 거는 아무래도 업스트림 쪽, 그러니까 리튬이나 니켈 같은 이런 광물자원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없다는 점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현대차는 자체적인 전기차 충전망을 좀 갖추고 그리고 독자적인 초고속 충전을 지금 상품성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좀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중심의 NACS에 좀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 기아 올해 2분기에도 이제 역대급 실적 이어갈 것이라는 또 전망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업계 2분기 성수기로 꼽히는 만큼 기대되는 게 사실인데요. 2분기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분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최대 영업 실적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반기 대비로는 이제 모멘텀은 조금 둔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 때 워낙 또 이렇게 실적이 좋았었던 그 기저효과도 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재고도 어느 정도 많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재고 확충을 위한 양산 수요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좀 재고 상황을 보면서
생산을 조금 조절을 하고 뭐 이런 국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은 맞지만 상반기의 모멘텀 대비로는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이제 주가겠죠. 뭐 실적은 괜찮은데 이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 한 달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쯤 좀 나아질까요, 다시? 지금 완성차 주가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분기에 다시 한번 레벨업한 실적을 보여주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리고 거기다가 올해 이제 업데이트한 더 강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매력도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이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상반기보다는 아무래도 하반기가 조금 주가 탄력은 좀 약화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투자나 이제 증설들 이런 미래차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는 것이 올해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혜를 보는 부품주들에 오히려 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투자 전략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완성차보다는 그래도 부품주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좀 주목할 만한 부품주 어디가 있고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실적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천주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HL 만도 그리고 SL, 서현이와 화신 이런 종목들을 좀 지속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차 시대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이라든지 이런 이머징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그리고 그쪽에서의 매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제 탄탄하게 2분기 이후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완성차 업계보다는 그래도 부품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 바라보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자동차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